움직이네. 칠산대교가 있고 바닷가 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자, 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향에 가기 전에 차박을 한번 하고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서 차박을 할 거냐, 오늘은 영광에 가서 차박을 할 건데, 일단 차가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영광까지 5시간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연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차박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즐거운 마음과 다르게 날씨는 아주 살짝 흐립니다. 잘 가다가 풍세에서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 차가 안 가네요. 아우. 여러분, 여기는 저의 고향인 부안이고요. 고려청자 휴게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고 갈 겁니다. 9만 원 다 들어갑니다. 어우, 많이도 먹는다. 주행 가는 거리 864km. 여러분, 여기는 영광입니다. 영광 하면은 굴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운전 대가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귀촌 치킨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킨, 치킨. 자, 오늘의 차박지는 칠산타워에 가서 잘 겁니다. 예전에 답사 갔었는데 차박하기 좋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덥냐? 미치겠네. 아니, 가을 아니야? 오케이, 주차 완료. 5시간이 걸려서 영광에 도착을 했고요. 밖에 나가서 풍경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바닷가가 아주 멋집니다. 바닷가 촥. 잘 안 보입니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물도 잘 나오고 아주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조용하니 좋네요. 일단은 화장실 확보됐으니까 바로 차박 세팅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닷가라서 습도가 말이 안 돼요. 와, 와, 얘 없었으면 진짜 차박 못했어. 조명 좀 설치할게. 뿅. 아주 밝아졌습니다. 오늘의 저녁 교촌 레드 간장 콤보. 여러분들, 운전을 5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자, 진짜로 오늘 소맥 못 참아요. 아, 내일 출근이시라고 내일 또 일하시는 분들도 예,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시기도 일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일중이에요 여러분들. 일중에 술 먹을 수 있는 건 좀 좋긴 해. 여러분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치얼스. 레드 한 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교촌 레드가 맛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교촌을 가격대가 좀 높아가지고 즐겨먹지 못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아니, 근데 원래 추석 때쯤 되면은 좀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더워요. 아, 오늘 소발 맛있네. 소발 소주에 발포주. 바로 가요, 바로 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지긴다. 와, 도도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다시 커피 한 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도도님은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990원입니다. 4,990원짜리도 있고요. 혹시 좀 여유가 되시는 형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도님처럼 아이디가 좀 다르게 나와요. 간장. 자, 바로 치얼스. 바로 이거야. 따시님 보고 와인 마시고 자려고요. 하, 이놈의 술.
솔직히 술이 건강엔 안 좋아. 바디엔 안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신 건강에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빡빡해요. 예. 술 한 잔 마시면 또 기분 좋아지거든요. 짠. 백대리. 저는 원래 한 마리 시키면은 마지막에 좀 닭가슴살이 좀 남거든요. 근데 콤보는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완전 그냥 취향 저격이에요. 볼 때마다 마음 편안하게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줌으로써 뭔가 좀 힐링을 느끼고 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한잔 드릴게요. 여러분, 치얼스, 짠. 저는 이제 서른 살이 넘어서야 아빠가 왜 술을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지.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아버지는 엄마가 아유 술 좀 그만 먹어 했을 때 아빠는 술을 드셨어요.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아유 술 좀 그만 먹어 하면은 저는 와이프 말을 잘 듣죠. 저는 그만 먹을 자신이 있어요. 따신님, 아버님도 따신님 나이 때는 어머님 말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러네. 제 나이 때 아버지는 이미 제가 있었거든요. 따시기도 있고 따순이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엄마 말을 잘 들었을런가? 오케이. 더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라이브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냥 맥주만 마실게요. 여러분들,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겁니다. 살아남았다면은 그거는 강한 거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은 맥주 마셔야 돼. 여기서 또 이제 뭐 사회에 대한 불만 얘기했다가 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차! 딸이 일단 다 먹어요. 형님 보고 차박하고 싶어서 SUV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차박은 해야 돼요. 차에서 자면 좋은 점 첫 번째, 집의 소중함을 알아요. 집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당연히 나의 집이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보일러가 시원하게 나와? 이건 아니고 보일러가 따뜻하게 나오고 따스한 물이 나오고.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거 돈을 내고 쓰는 건 알겠다마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차박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행복으로 느껴져. 저 이제 만약에 다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따스한 물 나와. 아 너무 행복해. 시원하게 자, 아 너무 행복해. 차박을 해야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고생을 해야 돼 확실히. 그리고 차박을 해야 된 이유 두 번째,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물론 가족 너무 소중해. 근데 아무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의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습하고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이게 낭만이고 이게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힘든 걸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어져. 하지만 힘든 거를 낭만이야. 즐거워 생각하면은 그건 낭만이 되고 즐거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얼스. 맛있다. 필구 맛 있으세요? 이거는 그냥 싸서 먹는 거예요. 따식이 형은 외롭진 않으세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자녀가 있던 없던,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운 존재예요. 나 친구들 많아, 외롭지 않아. 이거 자체가 너무 오만해.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외로울 때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 나 외로워? 이거 당연한 거야. 인간은 항상 외롭고 항상 부족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즐겁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이브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멤버십 가입 4,99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멤버십은 990원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더워. 너무 더운데? 와, 이게 지금 9월 달에 온도가 맞습니까? 와, 자다가 더워서 일어났네. 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타워까지. 어우, 타워 엄청 높아요. 와,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차박을 하시면은 더워가지고 부지런해집니다. 일찍 인나하기 싫어도 일찍 인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영광군 관광 안내도거든요. 여기는 칠살 타워고, 이따가는 불갑서 상사와 축제에 갈 겁니다. 영광의 굴비한 정식. 네, 저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저거 이따가 아버지랑 따순이 오면은 굴비한 정식 먹으러 갈게요. 어우, 다 맛있겠다. 아, 또 명절은 명절이네. 네, 이렇게 또 선물도 들고 다들 이렇게 섬에 들어가시네. 아, 보기 좋다. 요 다리는 칠산대교인데 영광에서 무안으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 무서울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건 처음 봅니다. 어, 네, 1층에는 또 수산시장이 있어요. 아주 영업하기 전인데. 전어 같은데, 전어? 어, 장어도 있고, 장어. 어, 뭐, 광어, 전복, 소라, 개불. 많이 있습니다. 먹을 거 많아요. 향화도 수산물 판매 센터. 1층에서 회 따서 2층에서 먹는, 네, 그런 느낌.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9시부터 된다만 지금 9시가 안 됐어. 제 차가 그냥 덩그러니 있습니다. 와, 바로 이거야. 아니, 여기 뷰가 너무 좋은데 썸네일 하나 찍어야겠다. 좀 불안하니까 불고 운전해야 됩니다. 불었을 때 나오면은 운전 안 하겠습니다. 불어도 안 나옵니다. 어우, 귀 좋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트렁크 뒤로 바로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와, 이네. 칠산대교가 있고 바닷가 촤. 9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영광 방문의 해래요. 네, 영광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혼이시가요? 혼자예요.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희, 아, 그래요? 그, 저희 추석이라서. 아, 저희가 이번 올해 기분 내기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아, 올해까지만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추석 연휴 동안 무료입니다. 천원 아꼈네. 아시죠? 짜라자란짠. 와, 와. 어차피 여기 주차장에서 하룻밤 잔 거고. 와, 이 바닷가가 쫙 보이네. 여기 보시면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요쯤에서 주차하고 잔 것 같아요. 바닷가 기가 막히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요거 바나나 콩빵 하나 할게요. 보시면 여기 카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샀고. 오, 깜짝이야. 오 마이 갓. 우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오, 100m 위에 있어. 오, 풍경 기가 막힌다 진짜. 오늘의 아침 커피에다가 바나나 콩빵 하나 먹겠습니다. 바나나 냄새 난다. 여러분, 치얼스. 어우, 좋아. 여기서 이런 풍경 보이니까 전라남도 영광에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엄청 멋지다. 이 해를 받아가지고 약간 울렁울렁하는 게 진짜 멋있네. 의자에 앉아가지고
밖에 구경도 많이 하고 힐링하고 갑니다. 칠산타워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따순이랑 저 법성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법성포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날씨 지긴다 진짜. 오, 여기 법성포 차에서 내리니까 짠내가 확 나네. 잘 지내슈. 미치겠다, 미치겠어. 대박. 아반떼 650.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제네시스 GV70, GV80 있잖아. 아반떼 650. 뭔 650이야 이거? 650 들었다고. 아. 자, 오늘의 식당은 여기 강화 식당입니다. 세 개 시켰습니다. 와. 이게 길이구나. 이게 만나서 영광입니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셔. 적절한 맛이 맛있네. 사장님,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아, 형수님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90,000원 결제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 맛있긴 합니다. 맛은 있어. 아, 그럼 됐지 뭐. 제가 영광이 온 이유는 불갑사 상사와 축제에 가려고 왔거든요. 영광 읍내에다가 차 바치고 동생 차 타고 상사와 축제 구경하러 가볼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애마 아바데 650입니다. 자, 밝고 불갑사 렛츠기릿. 제24회 영광 불갑사 상사와 축제.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상사화가 펴 있습니다. 예쁘네. 왜 저기... 상사화인 줄 아냐? 이파리와 꽃이 만날 수가 없대요. 오. 이파리가 있고 꽃이 피는데 이 꽃은 이파리가 떨어진 다음에 꽃이 피어. 그래서 서로 그리워한다 해가지고 상사화야. 오, 예뻐. 불갑산 도시 구경. 불갑산 도시 구경이네. 원래는 여기 전체가 다 상사와 밭인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상사가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시원한 데는 많이 펴 있어요. 몇 개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꽃은 아직 안 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멋진 상사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메, 들어가지 마시오 써있는데. 오, 여기 예쁘다. 본인들이 꽃인데 왜 꽃밭에 들어가는? 불갑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로 배경이 아주 멋있어요. 왔으니까 또 한 바가지 하고 가야지. 그럼 괜찮고요. 아, 미네랄 합격. 아. 시원해? 끝나버려. 아빠 물 한 잔 해요. 아, 맛있네. 아, 멋있다. 상사와 보러 왔는데 이 불갑사에 반하고 가네. 너무 멋있어. 오늘 식당에 가. 결론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버지 내일 보게. 제가 출발해. 오라이. 아, 멋져버려. 이제 영광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정읍으로 넘어갈 겁니다. 맨날 정읍에서 차박해달라고 기원하시는 조예찬이라는 우리 구독자님이 있는데 학생이에요. 정읍에서 토스트 가게를 하시는데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토스트도 사 먹을 겸 서프라이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도 몇 개 달아 놓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인 때 정읍역에 기차 타고 오면은 아빠가 이렇게 데려오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정읍역에 와보네요. 네, 정읍역 바로 앞에 있는 토스트앤커피라는 가게이고요. 오면서 구독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직 여기 와 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여찬이야? 네. 반가워. 이제 토스트 하나 먹겠습니다. 여찬아 뭐가 맛있어?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 오케이, 해시브라운 토스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커피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여기 계산하겠습니다. 김밥하고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면 진짜 싼 것 같은데요? 토스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어이, 시키가 맛있겠네. 아이, 또 감사합니다.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아, 눌러서. 부분이 맛있습니다. 아, 네, 너무 맛있네요. 양배추가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파이널. 오케이. 저 어머니 그 이렇게 오면은 달아놓고 가거든요. 4,000원짜리로 10개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홍남님 구독자라고 얘기하면은 또 토스트 하나 주시면은 예, 그 뭐 한 명이 와서 막 5개 포장해 가는 건 안 되고 아, 네. 10개가 다 금방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업의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가지고 10개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들 나가면은 어미가 좋은 거고 원래 예산이 주려고 용돈을 가져왔는데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다 있을 줄 몰라가지고 아~ 공평하게 2만원씩만 우와~ 원래 이거 다 예찬이 거였는데 누나랑 동생하고 맛있는 거 사는 거 있잖아. 예찬아 미치고자한테 구독자 좀 해달라고 또 이거 구독자님들이 주신 거라서 예찬아 처음 왔다 정읍에 네. 어머니도 또 건강하시고 또 명절도 잘 보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 오시면은 토스트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자, 그럼 간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 주차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 여기 주차장이 있네. 차 타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 자,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 빠빠이. 네, 알겠습니다. 토스트랑 커피를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정읍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읍역 앞에 토스트 앤 커피 가셔가지고 토스트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선착순 10분입니다. 자,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은 따시기가 갑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따시기 오라고 메일이나 DM 주시면은 진짜로 찾아가니까요. 많은 메일과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덥긴 덥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